예술문을 불태우고 있는 유이즈 씨. 소리도 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아빠 배? 우리 기차 타기로 했잖아. 어, 맞아. 오늘 기차 타기로 했잖아. 응. 기차 타기로 했잖아. 엄마 어떻게 하다가 다쳤지? 응. 어떻게 하다가 다쳤지? 파도가 때려서 다쳤어. 파도가 때려서 다쳤어? 응. 맞아. 이수가 파도 무섭게 혼내줄 수 있어? 응. 어떻게? 무섭게. 무섭게 어떻게 할 거야? 응? 보여줘. 무섭게. 이렇게. 잘했어. 응. 파도가 무서워서 못 오겠다. 고마워.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러져. 아 정말. 이수랑 둘이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으로 갑니다. 알았어. 살금살금. 아침 이수는 시리얼 먹고 그래서 밥 먹으러 여기 원래는 나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럴 여유는 안 되네요. 스파게티랑 피자 맛집 알아놨는데.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유이수 씨. 아우 잘해. 어우 잘해. 이거 무슨 책이지? 요즘에 이수가 영어 공부하고 있지. 엄마랑 영어책 읽어볼까 우리? 이거? 이수야 이거 봐봐.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띵띠디띵 요리하는 방에서 주걱으로 이거 수저랑 이거 주방 도구로 팬을 후라이팬이랑 냄비를 치고 있지. 띵띵띵띵 무슨 소리가 날까? 어, 노래 들으면서 하고 있네. 그치? 여러분 안녕. 옥스퍼드 리빙트리에서 이렇게 이수한테 책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광고는 아니고 마음에 들면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달라고 하신 거라서 이렇게 추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내주신 책들이고요. 다 같은 레벨로 알고 있어요. 이미 브랜드 소개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책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KTX 아니라서 제가 이 펜은 사용을 못했는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는 법을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책을 읽기 전에 The Ice Cream 이렇게 제목을 먼저 눌러보고 표지부터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누르면 글밥이 되게 적죠?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서 글밥도 많아지고 스토리도 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C를 클릭하면
What does Keeper want to get? 이렇게 질문도 나오고요. Listen and record. 이렇게 녹음도 할 수 있어서 이수는 아직 조금 이르지만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한테는 녹음이 되게 흥미롭고 재밌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Red and white beach ball. 이렇게 W를 찍으면 단어들을 좀 읽어주고요. 여기도 아이스크림 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펙트예요. 효과음 뛰어가는 소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얘기들? 얘기거리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앞에도 읽기 전에 또 여기 단어, 주요 단어들 이렇게 읽으면서 해야 될, 나눠야 될 얘기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엄마들도 막 영어를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충분히 읽고 나서 엄마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들이 다 되게 재밌어요. 엄마들도 재밌어 해야 손이 또 많이 가고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스토리도 되게 재밌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엄마들의 사랑을 받고 또 아이들의 사랑도 받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눈물 나왔네. 얼굴이 하얘졌네. 뭐야, 너 울다가 웃는 게 어딨어. 빨리 울어. 더 울으라고. 너 울고 있었잖아. 빨리 울어. 엄마가 자장자장 노래 불러줄게. 뭐야? 여기도 눈물 나왔네? 울어. 울으라고. 울으라고. 슬픈 척, 슬픈 척. 진짜 눈물 나왔네? 오, 예. 또 눈물 흘려봐. 또 흘려봐. 또 흘려봐. 너무 발달한다. 안 나왔거든. 안 나왔거든. 물어봐. 어? 나왔어. 슉. 나한테 딱 맞는데? 이 분위기가 되게 좁지 않을까? 아, 얘 딱 맞게 입지? 딱 맞게. 멋있는데? 올라한테 얘는 다 여기서만 하더라고. 피곤해. 응?
가지다 가지. 나도 좀다 해가지고 이제. 아니 아나 혼자 잘 웃네. 이게 꿀을 옛날부터 주문한 놈도 없어. 첫 국장 할 때 그거 없으면 안 먹어. 그냥 안 해. 야! 안 나가? 감자전만 갖고 가라. 제 동생 얼마나 남자야지? 하나 가져올게. 여러분, 아침에 청국장 먹고 집에 와서 조금 뭐 쉬다가 보니까 벌써 이수가 낮잠 시간이 돼가지고 이수 낮잠 재우고 옥상 태닝을 좀 즐기려고 봤더니 태닝 오일이 없어. 그래서 태닝 오일 사러 가고 있어 지금. 아, 남편은 오늘부터 휴가라서 오늘 지금 내려오고 있대요. 근데 지금 조금 살짝 냉전 중이라서 뭐 그럴 일이 좀 있어가지고 보통되면 데리러 가는데 연락도 서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긴 오네요. 안 와도 되는데. 지금 남편의 냉전의 시대라서 이번 휴가 어떻게 보낼지 저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왜 냉전인지 궁금하실 분들 많은데 뭐 부부가 또 뭐 다 그런 거죠. 평온한 시간 있다가 한 번씩 또 팡팡 터지는 그런 게 또 뷰의 세계인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포항이 거의 막 33, 4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남편이 없어가지고 오늘 사실 딱 진짜 바다 날씨거든요. 근데 혼자서 이수 데리고 바다 갈 용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남편이 오면은 뭘 할지 얘기 좀 하고 일단은 서로의 감정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은근 또 목요일날 제가 어제 목요일이었으니까 어제 왔는데 은근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또 목금 토 일 월 이렇게 5일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또 이틀이 지났으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차박 용품들을 최근에 다 사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막 엄청 여기저기 잘 다니신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숙소가 너무 비싸니까 뭐 어디 가려고 해도 부담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 엄마 아빠는 딱 차박용품 딱 사가지고 텐트 치고 아예 캠핑 풀세트를 사셨더라고.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다니시는데 지금 그걸 이용해서 좀 갔다 와볼까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고민 중입니다. 올리브영 도착. 서울이랑 다르게 너무너무 좋은 점은 이렇게 주차가 너무 편하다는 거. 주차를 그냥 아무데나 해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쇼핑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 너무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바지. 여러분, 여기 포항 저희 집 근처에도 눈꽃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어디가? 멸치액젓은요?
여기 들었겠지. 아, 저거구나. 아. 아이고, 시끄러. 저희 카스 하나 주세요. 카스 하나. 나. 안 뜨거워? 여기 유수할 수 있어? 쌈을 써서 먹어볼까? 어떤 거? 아, 고추 이수가 딴 거지, 예전에. 고기가 좀 다른 거지. 저거 있어. 너 얼굴 봐봐. 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무서워. 바다의 풍경.